예, 이렇게 양자 삼아서 매월 조금씩 보내고 있어요. 작은 돈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우리와 환율 차이 때문에 어떤 데는 5배, 어떤 데는 10배의 차이가 나요. 우리가 2만 원 보내면 그 나라에서 20만 원이 되고, 우리가 3만 원을 보내면 그 나라에서 30만 원이 되고, 그것을 해오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셔. 가끔씩 우리 이렇게 처음에 우리 저기 저 하영이 둘째 마냥 하영이 마냥 저런 어린애 목사님,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죠.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조금씩이라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서 그 3만 원씩을 보내줬는데, 엊그저께 그 저기 이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는데 지금 벌써 고등학생이래. 세월이 이렇게 갔어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냥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해. 우리 여기서 3만 원 그냥 외식값도 안 돼요. 그쵸? 외식하러 가면 3만 원 갖고 외식도 못해 진짜. 우리 사모도 컴팩션에다가 매월 황금이 자동이체를 해놔서 매월 빠져나가요.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야. 하늘에.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적에는 생각지도 않은 데서 재물이 들어와. 메꿔주셔 하나님. 아, 네. 제가 경험,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언젠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재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이러한 재정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은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따라서 재정의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하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그 눈이 건강하면 그 밝은 눈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가치 있는 곳에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에서 이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되죠. 재물에 대한 바른 관점, 즉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을 지향하는 재물관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기꺼이 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태도를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보물을 어느 곳에 쌓아두느냐, 다시 말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용도를 살펴보면 내 마음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섬기느냐,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두 가지를 동시에 품을 수 없어요. 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주인이 결정이 되기도 해요.
6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어디 있어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사랑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봅니다. 아이고 제가 돋보기가 잘 안 맞나. 자, 24절을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죠. 왜?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을 섬기느냐, 즉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 재물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끝절 34절까지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앞에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지금 비유를 이야기하셔요. 그죠? 목숨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거, 결국은 그 염려가 어떻게 해요? 나를 병들게 하죠. 아, 병들게. 이 염려가 나를 병들게.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일인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헬라어의 단어가. 근데 이것은 두 가지가 합성화된 거예요. 하나는 메리조. 메리조 하는 것은 뭐예요? 나누다 하는 이러한 뜻이에요. 또 하나는 누스,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이 메림나오는 메리조와 누스가 합하여져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됐는데, 이 메림나오는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헬라의 어원처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재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 또는 그 마음이 재물을 섬기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은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믿음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26절인가요?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가 다 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암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1cm를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 또 거기 보니까 들에 핀 그러한 풀들, 26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을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땠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솔로몬보다 더 많은 재물이나 더 많은 부를 누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솔로몬의 그 축복에 그 부, 재물의 축복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가 죄를 짓는 그 열쇠가 되어버렸죠. 열쇠가. 그가 말년에 죽기 전에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쓴 성경이 뭐예요? 전도서예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3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하은아 나가지 마라 얘기하고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사람이 염려를 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것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죠.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니까 이제 하나님보다는 재물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어져 버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아깝게 되었어요. 그 마음의 갈등. 그 사람이 염려가 열어놓은 그 틈으로 결국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생각은 다르죠? 믿음의 생각은 달라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반응은 달라요. 믿음은 시험의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적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34절에 내일 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래요. 여러분, 오늘 일도 해결 못하면서 내일 일까지 염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뿐만이 아니라 몇 년 후, 몇십 년 후의 일까지 염려하죠. 그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 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 같이 봅니다. 같이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5분 후에 나에게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 압니까? 몰라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때요? 우리 인생이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만도 못해요. 왜? 들풀은 누가 키우는데? 하나님. 여러분, 들풀은 밟혀서 꺾어져
보이지 않아도 내년 되면 다시 피어올라. 하나님이 기르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 보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 30절에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입히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나 들의 풀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귀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페르인데 이 디아페르라고 하는 원뜻은 구분되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네,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물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분되게 이렇게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로 받은 그 백세의 아들 이삭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이삭의 저기 아브라함의 생각을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인생에 큰 시험이 닥쳤어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하셔갖고 주었던 그 아들인데 아니 그 아들을 겨우 백세에 얻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을 볼 겁니다. 자, 권사님 찾으셨어요? 예. 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씨를 주겠다고 약속된 그 약속에 성취된 결과를 얻게 된 아들이죠.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죽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스스로 어기신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시험을 테스트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1장 19절에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카타만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관찰을 통해서 깊고 정확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상의 도시, 그죠? 거기서 떠나라고 하셨을 적에 말씀만 믿고 떠나잖아요.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에서 아버지 때문에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또 떠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적에 어땠어요? 흉년이 들었잖아. 먹을 것이 적었잖아.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가라 그래. 애굽에 가서 다시 먹을 것을 얻고 그러고 다시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라고 하는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큰 시험, 즉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때에 다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 그 믿음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다 우리를 택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구원의 길을 보이셨어요.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다 보내요? 애굽에 보내잖아. 결국은 애굽에 왜 보내? 가라고 하면 애굽이 저기 요셉 누구야? 요셉이 갔을까요? 안 갔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역사하시죠?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환경을 조성해서 결국은 이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모든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 그 모든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죠.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이 이제 그 창세기 뒤에 끝에 증가 보면은 형들 노여워하지 말라 이거야. 저기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우리 이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는데 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을 죽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떻게 총리까지 만드셨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그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달라지죠. 우리가 맨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적에 그래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살 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근데 어느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세요. 아,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 땅에서 내가 앞만 벌어서 앞만 내가 쌓아놓는다고 쌓아놔봐야 맨날 어떻게 돼? 맨날 없어져 버려. 맨날 종과 동록이 맨날 그렇게 갖고 가버리듯이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해가듯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없어 맨날. 근데 하늘에 쌓아놨던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에서? 이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염려거리가 어때요? 염려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아휴, 내일 닥칠 일? 그냥 내일 생각하면 되지. 왜 오늘부터 생각한 거에서 머리야. 그죠? 생각의 개념,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염려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려는 뭐예요? 신령한 염려야. 없어져 버릴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병이 생겨야 하는 염려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그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앞에 서 있는 내가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서 저녁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가 오늘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실 일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 마음의 양심에 걸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 반지에 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실 내일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으라.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거울에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또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은 방향을 수정해서 다시 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한 순간순간 그 모든 시간과 분초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지는 아름다운 삶을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